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장인성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가워요. 전 매주 월요일 되면 팀장님의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오늘은 저의 기대가 충족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뭐 좀 어떻게 전쟁이라도 좀 마무리되고 네. 시장 조금 반등해야 네. 또 제가 또 뭐 준비한 거 좀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참고.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개그는 없으신 거죠? 오늘은 조금 좀 진지하게 좀 가겠습니다. 아, 준비할 것 준비한 것도 많고 이래서 미리 빠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또 때 되면 또 제가 네. 아주 풍성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슈부터 먼저 뭐 간단하게. 그 일단 네. 보니까 그 유럽 증시가 네. 거의 뭐 한 5% 빠지다가 많이 올렸어요. 지금 한 뭐 유로스탁스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0.89까지 올라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한 마이너스 0.97 2%가 넘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죠. 아마 뉴스가 아마 터키에서 10일 날 양국 외무장관 만나는 것 같아요. 이게 협상단하고 무게가 좀 다르죠. 외무장관이 만난다는 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래서 뭐 전쟁 이슈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에너지 투자건 어떤 투자건 이게 전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금방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포지션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으나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 시장 세세하게 보기 또 너무 머리 아프고 저희도 힘들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분명히 세상은 좀 변했습니다. 판이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공 이후에 변화된 세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또 시장이나 접목하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부터 먼저 갈까요? 뭐 중국 증시부터 예, 먼저 갈까요? 요거 오늘 뭐 중국도 똑같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2, 3%씩 빠졌으니까 네. 요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먼저 드리면 네. 일단 이게 그 지금 뭐 서방 세계에서 무기들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뭐 그냥 바로 철군을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시장은 힘들잖아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좀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토니 블링컨이 아마 주말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전쟁이 오래 끌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우크라이나 이긴다? 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지금 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대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면서. 그래서 아, 사실 참 이게 더 이렇게 확장되면은 안 좋긴 한데 네. 한두 나라만 참가하면 이 바로 그냥 네.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침공 이후에 세상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철군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동맹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먼저 좀 드리면 이게 3월 2일 날 유엔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있었죠. 여기서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 요구한 결의안이 있었는데요. 유엔에 총 193개국이 있는데요. 그중에 181개국이 표결에 참가를 했다 하고요. 141개국이 찬성, 우리나라 당연히 포함이죠. 그리고 반대가 5나라. 그리고 기권이 35개국이 있었어요. 그럼 반대한 나라는 도대체 어디냐? 일단 1번 러시아 그렇겠죠? 벨라루스 당연하겠죠? 북한 당연하겠죠? 시리아 그리고 에리트레아라는 또 아프리카 국가가 있는데 이거 에리트레아는 저 슈카월드 보면 나옵니다. 슈카월드 보면 네. 그 아프리카의 김일성이 27년간 통치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국가 나오는데 에티오피아랑 전쟁을 하면서 에티오피아에서 뭐 이렇게 떨어져 나와 독립을 한 나라인데.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바다가 없어졌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독재 국가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다섯 개 나라가 반대. 기권한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당연히 일단 중국 아실만한 게 인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바, 뭐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그리고 남아공이랑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당연히 뭐 약간 독재하는 국가들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베트남이랑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퍼센테이지로만 봐도 한 73%의 국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비우호 국가라고 뭐 했다고 하죠. 러시아가 우리가 더 비우호합니다. 진짜 니들이 뭔 비우호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미국의 좀 슈퍼파워가 네.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제가 약간 전문가들이 미국이 좀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나라 하나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닌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엄청 큰 나라인데 사실 뭐 거의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증시나 지금 내부 정세나 뭐 뱅크런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뭐 한간에는
러시아가 제재를 버틸 준비도 했고 체력도 있고 외환보유고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뭐 16일날 디폴트설까지 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역시 아직까지 슈퍼파워가 있다. 똘똘 뭉치니까 나라 하나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 유럽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어요. 푸틴 때문에 이게 유럽이 정말 이게 다 의견들이 가지각색이고 이랬는데 이번에 유럽이 뭉쳤죠. 일단은 그 제재 미온적이었던 독일이 뭐 완벽하게 변했죠. 노드 스트림 2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분쟁 지역에 무기를 제공하고 자기들도 좀 재무장하는 것까지 했고요. 중립국들이 다 지금 노선을 바꿨습니다. 스위스가 제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핀란드랑 스웨덴이 무기 제공을 한 거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신냉전은 신냉전인데 엄청나게 기울어진 신냉전인 것 같습니다. 완전 기울었죠. 뭐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 진영 쪽들만의 그 경제권을 구축하는 게 점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든이 취임 때부터 한 얘기가 뭡니까? 동맹을 복원하겠다 그리고 연대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게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부터 취임할 때부터 했던 얘기들이. 이게 러시아로 인해서 그러면서 결국 최종 타겟은 아마 중국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대러 제재로 똘똘 뭉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대러 입장도 다 각색이었는데 지금 완전 단일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당장은 러시아고요. 결국은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권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중국의 의견을 저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금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약간 이러지도 마음은 당연히 러시아 쪽에 네. 있는데 뭐 약간 지금 애매한 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속보가. 네. 그러면서 당장은 반도체부터 시작이 되고 될 거고 향후에는 뭐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결국 뭐 인터넷을 분리하는 스플린터넷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산업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좀 국가랑 지역별 득실을 좀 살펴 좀 고민을 해보니까 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세이프한 데는 역시 미국일 것 같습니다. 일단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에너지랑 농산물 때문에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죠. 근데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이거 말고는 미국이 받고 있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나라랑 달라요. 인플레 말고는 잃을 게 없는 게 미국이고 오히려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바뀐 판의 그 구도에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세이프한 데는 미국인 거는 미국이다. 분명하다. 그거를 우리가 좀 다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핑계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도 이렇게 있지만 미국이 항상 걱정하는 건 뭐냐면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미국은. 그죠? 그러면은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인플레가 발생 했을 때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야 달러 니네 믿을 수 있겠어라는 그 기축통화로서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에 어마어마한 그런 노이로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뭐 양털깎기로 금융위기를 일으킨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인플레의 그 핑계는 어디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생겼고 또 에너지를 어쨌든 순 수출하는 국가고 농산물도 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피해가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수출하는 신규 고객도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비싸게 빨리 돌아서 배로 가겠지만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좀 전환하는 명분도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전도사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쉐일 더 뚫으려고 해도 리그 카운트 더 뚫으려고 해도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야 이거 비상 상황이야. 그러면서 약간 전환을 하는 명분도 생겨버린 거죠. 미국은 이래저래 좋다. 사실 그 인플레 말고는. 네. 그런 사실 이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가 미국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 노이즈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 귀책을 어쨌든 다 러시아에 던져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이든 지지율이 한 9% 올랐어요. 네. 아 이번에 최근에. 왜냐면 사실 예전에도 언제나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 최고의 해결책은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의 갈등은 다 봉합되거든요. 외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 사실 유럽과 미국 간에도 유대가 약간 약해지는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러시아 사태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도 완전히 똘똘 뭉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우방의 헤드는 어차피 미국이 맡고 미국이죠. 있는 거니까 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간접 수혜로는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죠. 뭐 네. 영향력이 커졌죠. 미국이 또 리더가 돼서 한 거고.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뭐 가장 세이프한 국가인데 유럽은 좀 얘기가 다르죠. 제재에 동참은 하고 있지만 네.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약간 바뀐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가 안 오고 있고요.
그죠? 러시아에서 값싼 에너지가 안 오고 있고 또 러시아의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데가 어디겠습니까? 다 유럽의 은행들이겠죠. 그래서 유럽의 은행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럽은 타격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또 약간 잘 봐야 되는데 당장은 미국의 관심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 중심의 동맹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이 동맹의 칼끝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느냐는 분명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또 재밌는 게 미국 중심의 동맹의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를 박살내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게 이렇게 세구나라는 걸 중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거죠. 이 동맹이라는 거는. 그래서 과연 대만 건드릴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대만 건드리면 똑같은 제재를 받았을 때 물론 체력이 러시아보다 세겠지만 이거는 또 모르는 거죠. 모든 나라가 똘똘 뭉치면. 그래서 약간 그 제재 명분을 줄 만한 대만을 건드리는 거에 좀 소극적으로 변할 것 같고요. 또 러시아랑 밀월 관계로 간다고 했을 때 이미 러시아는 거의 망했거든요. 그죠? 이게 뭐 실익이 있을까? 물론 값싼 에너지를 다 거부하는 에너지를 값싸게 갖고 올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요번에 이 동맹 대러 전선이 구축됐기 때문에 향후 미중 분쟁이 또 격화됐을 때 과거에는 글쎄요. 한 6대 4, 뭐 6.5 대 3.5로 나뉠 수 있었던 게 9대 1로 나뉘어버린단 말이에요. 미국 편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중국이 머리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유럽이 지금 또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미국 리더십 하에 있는 이 민주 진영에서 러시아랑 어쨌든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단절을 해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중국하고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지금부터 줄여나가야 된다는 전략들을 분명히 모든 그런 민주주의형 나라들은 하고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더 영향력이 크니까 의존도가.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랑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간에는 그 러시아를 힘들게 하려면 과거에 그랬듯이 유가를 떨어뜨리지 않겠냐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고공행진을 할 때 진짜 힘든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중국. 그렇죠. 에너지와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 아닙니까? 둘 다 최대 수입국입니다. 중국이. 근데 이 가격이 고공행진이에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 상황을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들도 있어요. 실제로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건 중국이니까. 그래서 중국이 사실 작년부터 식량 안보 엄청 강조했던 게 약간 이런 걸 대비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기본 베이스는 원자재는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두면서 좀 전략을 짜되 하지만 이거에 대한 상방 베팅, 하방 베팅도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상방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갑자기 러시아가 철군을 해버리면 모멘텀 꺾이면서 확 떨어질 텐데 난처해질 수 있는 거고 언젠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젠가 떨어질 거니까 지금 유가 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건 시간 싸움을 해줘야 되는 건데 숏베팅이라는 거는 뭐 한 6개월 있다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물 가격이 그 올라가면서 그냥 희비를 얻는 국가들이 뭐 농산물이나 원자재 가격 뛰면서 일단 뭐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중동은 또 난리가 났죠. 중동은 100% 거의 100% 그렇죠. 거기는 뭐 나올 게 없잖아요.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날씨도 그죠? 있고 그래서 거기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스민 혁명도 사실은 그 이런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거라서 그런 것까지 조금 같이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저는 가끔 이번에 이제 전쟁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혹시? 이게 아닌 걸로 드러났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지금 막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일부러 그냥 이렇게 좀 더디게 하는 건지 아니 오히려 그냥 확 쳐들어가지 그냥 총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냥 뭔가 얻을 것만 빨리 얻고 나오려고 뭐 그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좀 들었거든요. 얻을 것만 얻고 나오려면 2, 3일 안에 끝내고 나와야 돼요. 아, 네. 거기서 이제 하루에만 드는 비용이 뭐 수조원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미 좀 이미 늦었다라고 이미 늦은 보는 거고. 축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며칠을 버텨내니까 서방들이 무기를 지원하고 이것저것 시작된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신냉전의 핵심은 이제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산업별로 조금 보면요. 일단 핵심은 일단 반도체인데요. 이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단 러시아 중국 배제, 중국은 예전부터 좀 배제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근데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이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는 어쨌든 인텔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이번 주에 아마 독일에서 인텔의 반도체 공장 부지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4일날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 발표할 것이다. 뭐 예상되는 지역이 뭐 이름이 어렵습니다. 독일 중부의 작센 알한트주에 속한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게 이미 작년 9월에요. 독일의 이제 미넨 오토쇼에서 인텔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10년 동안에 한 9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9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유럽의 반도체 공장 두 개를 세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후속 지금 진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2월 8일 날 그 EU 의회에서 EU 반도체법을 발표를 했어요. 네. 430억 유로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520억 달러잖아요. 비슷한 금액이죠. 그래서 미국과 EU가 대놓고 밀어주는 그 반도체 보조금인데 네. 이 제1번 타겟은 당연히 인텔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회사니까요. 네. 약간 본사가 아시아에 있지 않은 실제 미국 회사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같은 이제 동맹끼리. 그래서 지금 당연히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거를 그 좀 얼만큼 커버를 할지, 이게 2월 18일 날 인텔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 아마 지지난 주에 잠깐 정리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믿는 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실제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미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미국과 EU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밀어주고 있다. 이거만큼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인텔이 또 유럽에도 공장 두 개를 크게 또 짓고 이럴 거면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장비주랑 그리고 어쨌든 그 EDA 업체들, 반도체 설계 자동화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은 당연히 좋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 네. 주가가 참 근데. 그죠.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주가는 당장은 재미없는데. 너무 호재는 너무 많은데. 네. 아 당장 기술이 안 되니까. 아 지금 당장. 예, 걔네 근데... 로드맵을 안 믿어주고 있는 거죠. 투자자분들이. 걔네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건 맞아요. 네. 돈은 어마어마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네네. 근데 최근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 쪽에서도 많이 투자가 있을 거라고 네. 네,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친환경은 또 어떻게 저는 이번에 이 바뀐 판에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좀 강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네. 유일한 분야 친환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 친환경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뭘로 했죠? 사명감으로 했죠. 아 그죠? 사명감으로 그렇죠.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 네. 남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근데 사명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뭘 유럽이 이제 뭘로 해야 돼요? 생존으로 해야 돼요. 생존으로. 아 생존으로. 러시아 에너지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탄소 제로 연수를 15년이나 줄인 거 아닙니까? 사명감으로 하는 거랑 생존으로 하는 거는 그렇죠.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뜩이나 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은 분명히 이게 정말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두 가지 업종을 말씀드릴 거는 당장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하지만 판은 바뀌었지만 모멘텀이 지금 한껏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 있어서 잠깐 철구 나면 확 떨어질 수 있는 업종 두 가지. 하지만 공부는 해야겠다. 장기적으로는 판이 바뀔 수 있는. 그게 하나가 방산이랑 농업인 것 같아요. 방산과 농업. 근데 이건 지금 모멘텀이 완전 끝판왕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당장 붙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공부만 네.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농업 관련주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방사는 이거에 자주국방을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자주국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많은 무기들이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서방의 무기들이. 그거고 농업은 식량 안보 딱 보여줬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그동안 사실 쌀 개방 논란 많이 있잖아요. 야 어떤 분들은 아 그게 외국에서 싸고 아주 저렴한 쌀을 받지 왜 이렇게 거기다 돈을 퍼주냐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게 드러난 거죠. 식량은 무조건 안보입니다. 안보. 안보. 그래서 이런 농업 관련주들과 방사는 긴 그림은 맞지만 지금 너무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분명히 과일을 식을 수 있다.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만한, 네, 판은 그런, 이렇게 바뀌는 판을, 걸 보자. 이 정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을 읽기 위해서 한 번쯤 봐야 될 분야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또 보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사실 제가 미국 주식보다도 그 전쟁사를 더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나중에는 또 진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면서 그러니까요. 이때 또 이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회복을 됐었지라고 네. 분명히 또 좋은 케이스 스터디로 남을 텐데 지금은 일단은 빨리 더 이상 그 민간인 희생이 없도록 어쨌든 뭐 무슨 수술 써더라도 러시아 군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에셋증권 장혜석 팀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네.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장혜석 팀장님 시황 잘 정리해 주셨고요. 최근 이제 전쟁이 쪽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섹터별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시장의 관심을 과도하게 받으면서 급등한 영역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걸 기회로 오히려 저평가된 영역들이 장기적으로 좀 더 유리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이슈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사실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또 가격이 과열이 해소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 아이디어는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2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기다리고 계신 박석중 위원님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